네, 항상 김혁 박사님 오늘 399회 정확 강의 아주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방송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송국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편집국장의 역할도 하고 보도국장의 역할도 하고 취재부장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사장 역할까지 하는데 가장 적으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우리 창계 방송국입니다. 1인 사장님이 우리 김종환 대표예요. 박수 한번 힘차게 해주십시오. 네. 지난 1년 동안 혜성처럼 작년 초에 등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부분에 관해서 또 우리가 눈을 떠야 할 모든 부분에 관해서 가장 현장 감각 있게 국민이 잠들고 쉬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줬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최고의 여론 메이커 그리고 국민 계몽 운동가 우리 창계 방송 김종환 국장님 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사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한 명씩 세계 학생 UN 사무총장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합시다. 학생들 UN 정신을 도출시키는 단체로서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초청장 하나 보내드렸는데 저는 1991년 지금부터 이제 19년 전에 그때 제가 국회 현역에 있을 때 평양에서 국제의원연맹 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때 평양에 가서 물론 IPU 총회도 참석을 했지만 가톨릭 신자로서 장충성당에 가서 복음선포의 역할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북한 선교, 중국 선교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행사를 오늘 저녁 7시에 여의도 성당에서 가지면서 특별히 로봇박의 북한 입국에 대해서 그 의미 또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소명과 책임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가 또 같은 동포로서 어떻게 뜨겁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쪽에 신자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있는 분들 많이 오시면은 열기를 고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함성이 북한 땅에 미아리 칠 수 있도록 함께 뭉쳐야 할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이 와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그 저 떡은 우리 사무실에서 준비했는데 신년 축하 케이크 대신에 떡을 준비했으니까 드시면서 오늘 가장 귀중한 우리 조갑재 대표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생존하고 있는 분 중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전반적인 분야에 관해서 가장 출중한 현장 감각과 그리고 분석력을 가지고 접근하고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또 그것이 국경을 넘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조갑재 대표님 외에 다른 분이 대표적인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조갑재 대표님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 대표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